주옥의 투니버스 세대 애니메이션 이상형 월드컵 128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시계! 아, 정말 좋은 노래죠. 이건 뭐지? 아, 이 노래, 와, 근본이다, 와, 어떡하지? 아, 근데 솔직히 저는 꿍파보다는 학교괴담파예요. 꿍파는 안 봤거든요? 근데 학교괴담은 봤단 말이에요. 학교괴담은 이길 수가 없다. 야, 근데 꿍파 여기서 떨어질 노래가 아닌데. 아, 이건 학교괴담이다, 근데.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와, 잠깐만. 끝났으니까, 세상아, 나 이제 간다. 아, 이 노래도, 와, 이것도 진짜. 아, 저도 이 프론티에서 여자애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와. 스피릿 에볼루션 프론티어. 됐어. 근데 노래 쪽으로는 솔직히 프론티어 노래를 들어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노래를 더 많이 알고서. 어쨌든,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다. 아니, 잠깐만. 와, 근본 노래다. 어떻게, 근본 노래다. 아, 디지몬은 역시 어드벤처지. 비밀의 열쇠, 미로같이 약한 모험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우리의 꿈. 그만 let's go 해. 저는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릴리몬이었나? 그 선인장 진화 다음 그게? 그 애를 제일 좋아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노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가자, 디지몬 어드벤처. 하얀 마음 백후? 이 부분이지. 제작지원 진도군. 아, 나이 노래 안 들어봤어. 그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알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처음 들어봐. 역시, 하얀 마음 백후지. 데스노트. 아, 근데 옆에 도라에몽인데? 와, 데스노트 하필 근본곡이네? 그 이기 그뭐 이상한 락이었으면 다 바로 탈락시켰을 텐데. 근본 노래잖아? 아, 근데 옆에 도라에몽인데? 친구야! 대나무 헬리콥터! 아, 안 돼. 딴딴. 하고 싶은 일 모두 할수 있으면 좋겠네. 이 노래는 여기까지 딱 들어줘야죠. 아, 자, 이거, 자. 자강 두천이다. 어떡하지? 아, 노래가 근본인데. 데스노트 이 노래가 근본인데. 근데 도라에몽도 이 노래가 근본인데. 아, 여기서 붙어서 떨어질 애들이 아닌데. 아,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아, 데스노트 이 노래 나왔을 때가 제일 재밌었단 말이에요. 엘이랑 라이토랑 대결하고. 엘 죽은 다음부터는 조금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너무 고민이네. 가운데를 누르겠습니다. 난 모르겠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아, 도라에몽. 아, 잠깐, 슈퍼워드? 잠깐만. 치키치키 차카차카차카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초코초코초? 이건 그건가? 맞네, 이거 그거네, 슬램덩크. 꽃들을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일단, 자, 근데 저는 슬램덩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노래도 이 부분만 알고 있어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그치만 슈퍼보드는 저에게는 거의 국민 노래였다. 근데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지. 카드캐처 체리. 아, 근데 옆에 닥터 슬럼프인데?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Catch you. 그만, 정말 그만. 이게 이제 클램프 사단은 무서운 세계관의 시작. 내가 실수하더라도 학교 후니 한 번만 줘.
이 노래 좋았지. 맞아요. 드래곤볼 그분이 그린 걸걸요? 아리였나? 이 주인공 이름이? 걔가 맨날 똥 들고 다니고. 아 근데 캐치미 카드캐처 체리 아 너무 근본 노랜데 너무 어려워 이것도. 아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건 카드캐처 체리다. 확실히 구슬동자. 아 잠자고 있던데 기억을 깨우는 멜로디인데? 내는 것처럼 보여. 아 이때 이 검은색에 좋아했었는데 빨간색이랑 검은색을 참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구수동자로 가겠습니다. 아니 환상게임이랑 아따맘마?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오, 다시 만나요.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좋지? 이거 날아오르라.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 근데 여기 부분이 제일 유명하고 뒤는 전혀 모르는 게 환상게임 노래 특이죠. 하지만 아따맘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따맘마 키스 키스 파리나. 예, 저는 일본 노래만 기억이 나서 아 이때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참 많이 봤죠. 4천원 탐정 돌비. 아 이 애니메이션 나 기억나. 바람 행복한 세계로. 이래 맞아 이렇게 춤췄었어. 이거 이 애니메이션 아 참 재밌었지. 이 악당이 막 몬스터 이마에 이렇게 도장 깡 찍으면은 나쁘게 변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네가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얘 아빠가 이제 돌망치잖아요. 근데 노래적으로는 역시 오랑고교 호스트 클럽이다. 원피스 대 라라의 스타일기? 야, 이 노래지. 대해적 시대를 연. 믿지 못할 한마디. 뚠뚠뚠뚠. 아, 이 노래는 근데 진짜 김종민 씨의 우연히 이거로 끝나는 노래. 아, 원피스지 이거는. 탐큐. 미궁인가? 미궁이다. 이거 얘들이 탐정거금 큐가 이제 다들 각각 하나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 키 큰 애가 괴력, 저 작은만한 애가 막 프로그래밍, 저 양갈래가 기억, 모든 다 기억하는 거? 저 보라색물이랑 그 남자 주인공이 추리력이었던가? 아, 이 애니메이션 참 좋아했죠. 보노보노는 근데 제가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고 탐큐로 가겠습니다. 탐큐가 제 추억의 애니메이션. 아! 이 노래잖아. 길이 쌓이대. 죄송한데 슬레이어즈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애니 편식이 심해서. 다들 맞혔지? 와, 근본이다. 이 챙챙챙. 챙챙챙 하는 그 노래잖아. 와, 하필 이 노래야? 다른 노래도 아니고 하필 이 노래네. 시간 여행 전국 시대 모험 이야기. 하늘로 흩어지는 일곱 빛깔 별이여. 온다! 온다! 그 부분 온다! 칭칭챙챙! 챙챙! 아 이누야샤 이 노래는 이 효과음이 들어가야지 진짜죠. 아니 이거 애니메이션은 제가 봤거든요 대충? 탑블레이드? 노래는 전혀 기억이 안 나. 그 3, 2, 1 고우슈! 이렇게 되는 그 모두를 고우슛을 외치게 만들었던 그 애니메이션 탑블레이드. 팽이에서 막 현무 나오고 청룡 나오고. 하지만 이누야샤다. 네티 안면 인식에 약간 문제가 있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데 못 알아보지? 네티. 개인적으로는 노래는 네티 쪽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네티로 가겠습니다. 다다다 다다다다 육바의 육아일기. 이거 죄송한데 이 애니메이션 알거든요? 노래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다다다로 갑시다.
얘네 오랜만이다. 와, 유니미니패. 미니패 서바 말려. 와, 이것도 참 추억이. 피치피치피치보다는 노래를 그래도 찌끔 많은데. 유니미니패에서 갑시다. 코미? 잠깐만. 우주를 날아 왕자님을 찾아서. 아, 이 애니메이션 참 좋아했었는데. 이건 뭔 노래야? 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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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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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아, 솔직히 캐롤이 이 노래 아니었으면 코미 골랐는데 이 노래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근데 이 노래 아,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곡을 알고 있지만 이 악마랑 저 수녀님이랑 계약을 해서 남동생의 뭐를 하러 갔나? 뭐 그랬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나 크로스에 들어갑시다. 아, 설마 이거 그건가? 학원 앨리스? 따라다라 따라다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른따른 흐르는 종소리에는 눈을 떠보며. 참고로 이 학원 앨리스는 그 이 얘가 친구 따라서 온 거잖아요. 근데 얘 다른 앨리스들을 무효화시키는 앨리스를 갖고 있었고, 원작은 진짜 최고조로 암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 노래야? 아침에 눈을 뜨면인가? 아, 이 노래도 근본 노랜데. 아, 이 학원 앨리스도 근본인데. 아, 근데 이 노래 코난의 진짜 근본 중의 근본 노래라서 뺄 수가 없는데. 명탐정 코난이 아닐까 역시. 그래도 아, 근본은 근본이지. 따따배와 짱구는 뭘요? 짱구야 놀자. 이 세상에 제일 사는 말썽쟁이 짱구. 이 노래 근본이지. 근데 솔직히 빵빵 이거는 잘 모르고 짱구는 못 말렸지. 아, 아주망가 대왕이다. 환청 케이크. 룰 룰랄 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꿈만 같은 멜로디가 맘에 들어. 이거 그 저희가 뭐 초등학생인데 공부를 엄청 잘해서 고등학교로 월반을 했던 그런 거였나? 맨날 고양이한테 손 물리는 여자애 있고. 보글보글 스폰지밥. 스폰지밥 내 친구. 이 연필 나오는 에피소드가 좀 무서웠는데. 메롱시티였나? 그거랑 어떡하지? 둘 다 너무 좋은 노랜데 어떡하지? 아, 얘네 둘이 따로따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붙냐고 진짜. 여기서 떨어진 애들이 아닌데. 눈을 감고 선택하겠습니다. 이쪽. 브리큐어 브리큐어 브리큐어. 근본이다. 가자. 울라숑 탱고 울렁숑. 삐죽머리 나는 탱고 탱탱탱. 이건 뭔 노래야? 찰라 해찰라. 나라라. 아, 이 노래 너무 유명하다. 드래곤볼 Z. 안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안 들어도 이미 이쪽인데 안 들어도.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아, 이거지. 이거지. 어, 잠깐만. 자자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신비로운 얘기. 네, 드래곤볼 오리지널. 이건? 인기 많아 거친 미래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갈 거야. 아, 나 나루토로 갑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자,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그리스 신화.
아, 이 노래 좋지. 근데 노래는 솔직히 올림포스 가디언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남자 그 여자다. 아, 이 노래 참 좋죠. 노래는 이것이다. 딴딴. 조리바또. 둘리지. 심승. 딴딴딴딴딴딴딴. 하지만 심승 제 심즈의 오픈 테마닝 송이었죠? 더 심즈. 그래서 심승으로 갑시다. 잠깐만. 달대 달? 따단따단따단.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하지만 저는 세일러문보다 웨딩 피치파였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내 아린 가슴 속을 적셔줄 멜로디. 어떡하지? 노래가 둘다 너무 유명해. 이 달빛 천사 이후로 투니버스에는 대이용신 성우 시기가 오는데 거의 모든 노래를 이 이후에 이용신 성우가 불렀다 해도 괜찮을 정도로 진짜. 진짜 애니메이션 노래 오프닝 엔딩 잘 들어보면 이용신 성우님이고. 난 달빛 천사 노래가 너무 좋은걸? 포기할 수 없어. 미안하다 달의 요정 세일러문.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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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저는 쇼콜라를 좋아했는데 머리를 저렇게 올린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앞머리를 내린 걸 좋아했어가지고 맨날 볼 때마다 왜 앞머리를 안 내릴까? 앞머리 내린 게더 예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검정 고무신. 아, 근데 여기가 너무 세다. 검정 고무신이 너무 세다. 이때가 마루코랑 같은 시대였다고 했던가? 검정 고무신이랑? 왜 검정 고무신이 너무 세? 검고지. 아, 잠깐만. 왜 이거야? 내 꿈을. 피카츄. 수천 년 지나. 마침내 선택받은 빛과 어둠의 영혼을 가진 바로 그 소년 유희왕. 와, 너무 너무 그건데 근본인데 근본인데. 아, 포켓몬스터 엔딩인데 솔직히 오프닝보다 피카츄라 이츄 바이리 꼬부기 이건데. 솔직히 포켓몬스터는 피카츄라 이츄 꼬부기이기 때문에 유희왕으로. 아, 잠깐만 잠깐만. 자, 결승전인데 잠깐만. 왜 이렇게 붙었지? 떨어질 애들 엄청 많은데? 아, 근데 솔직히 달빛 천사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저로서는 나루토는 미안하지만. 아! 아! 아, 근데 올림푸스 가디언이 투니버스에서 했던가? 이건 코난인 것 같아. 아, 잠깐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디지몬 어드벤처의 그 정체성은 그 기차를 타고 떠날 때 들리는 딴딴딴딴.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 안녕 디지몬이더 근본이긴 한데. 근데 디지몬인 것 같아. 하필 투니버스 간판끼리 붙었어. 아따맘마도 되게 좋아했고 이누야샤도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솔직히 추억은 이누야샤이긴 해. 아, 진짜 간판 대 간판끼리 붙었다. 어떡하냐? 아, 진짜 결승전이다. 간판 대 간판이다. 대이용신 성우님의 시대를 연 달빛 천사냐? 아님 대해적 시대를 연 원피스냐? 원피스는 근데 다른 노래는 몰라도 이 원피스 이 노래는 아는데. 달빛 천사는 이거 말고도 이터널 스노우도 있고 그 스마일도 있고 노래가 엄청 많단 말이야. 달빛 천사는 이거 말고도. 나에게 슬픔이라는 건 선명해오는 그 하얀 미소. 어느새 굳어져 버린 너의 기억들도 시간에 기대어봐도 너의 모습만 떠오르고. 아, 다시 놀지 않을래. 그 노래도 명곡이죠. 다시 놀지 않을래.
멋진 시련 앞에도 나 언제나 당당히 웃을 수 있게. 이 노래도 대박이었는데 야, 이거는 원피스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원피스다. 아 이거지. 대적 시대를 연 후니버스의 간판 노래. 우현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거 랭킹 한번 볼까요? 아 원피스 1위네. 아 그럴 줄 알았어. 달빛천사 의외로 낫네. 달빛천사 11위야? 이렇게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정말 추억에 빠져들었네요.